함께하는 문두드림쇼. 오늘은요, 돈 한 푼 없는 개털에서 청담동 부자로 거듭나신 성공신화의 주인공이죠. 청담동 사모님 함유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에 살고 청담동에서 온 청담동 사모님 함효주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기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알겠습니다. 앉아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선생님. 아, 너무 영광입니다. 어, 네. 아,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내신 그 베스트셀러가 사연이 있는 책이라면서요? 네. 어떤 겁니까? 제가 또 남자한테 차이고 너무너무 슬펐고 네.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가지고 방어를 뜨다가 소주를 푸고 꽐라가 돼가지고 막차를 탔는데 정신을 잃은 거예요. 오. 근데 그때 눈이 불현듯 뜨졌고 거기는 증담이었고 그래서 책 제목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증담. 책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 근데 옆에서 지금 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겉절이. 겉절이요? 이렇게 이쁜 애들하고 다녀야 있어 보이고 네. 남자도 꼬이고 술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도 그럼 청담동에 사시는 거예요? 지는 예. 저녁에 너는 입만 열면게 입 다물고 네네. 내 옆에서 가만히 웃고만 있어. 예,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을 해봐야 되니까. 예. 자, 그럼 이따가 돼지 껍데기 사줄까? 네, 돼지 껍데기 이따 드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이죠. 청담동 패션 따라잡기. 네. 아, 저희가 말만 들어도 굉장히 패션이 비싸 보여요. 이걸 어떻게 따라할 수 있어요? 네, 그 청담동에 있는 그 트렌드한 패션들 네? 돈 없이도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자 보세요. 네? 자, 집에 그 걸레 되기 직전에 후질그레한 그 쫄바지 있죠? 그렇죠. 그걸 일단 입어주세요. 네. 아유, 신이 납니다. 신이 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안하면 됩니다. 공안하면 된다고요?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보세요. 네. 보세요. 이게 바로 베개 팬츠의 포인트. 동산 바지 같고 네. 있어 보이고 좋아요. 아주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거기다가 네. 더 있어 보이려면 그 아빠들 네. 아빠들 있는 끼리끼리하고 그냥 글래되기 직전에 속옷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거꾸로 네. 거꾸로 입고 자 신나게 이것도 신나게 입어주세요. 네, 자 여기다가 까만색 증기 테이프만 자 보세요. 네. 놀랍니다. 자 나왔어요. 까만색 증기 테이프만 자 이쪽에 붙여주시면 보세요. 이게 바로 청담동 백이 배추 로! 나와. 내가 주인공이야. 들어가. 네, 선생님 앉아주시고 그러면. 그럴까요? 네. 예. 높아졌네. 키가 크셨네요. 키도 높아지고 좋네. 아주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제 2장 청담동 엄마 따라잡기. 네.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네. 청담동 엄마 되기 굉장히 쉽거든요. 이거 하나면 간단합니다. 자 간단하게 네. 대형마트를 가가지고 카트 하나를 슬쩍해서 집으로 갑니다. 교양 있게 내 거이냐 갑니다.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카트를 이거 집으로 갖고 오시면 안 되죠. 야! 이 카트 하나 없어진다고 티도 안 나. 에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 걔네가 니보다 부자야 니 걱정이나 해.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 밥상에 파리 꼬이지 말라고 있는 이 밥상 두께 있잖아요. 있죠. 자 이것을 빚어가지고 여기다가 꽂아만 주시면 보세요. 오. 짠! 보세요! 자, 청담동 엄마들이 선호하는 아가랑 엄마랑 마주보는 유모차 같고 그리고 이 안에는 재벌집 아들이 드레스 그거 같고 있어 보이고 좋아요! 아주! 아유 좋아요! 이게 바로 청담동 엄마들의 필수품 명품 유모차!
모빌 아니에요? 수입 모빌. 빨래 찢게고. 예? 이것은 양말이고. 알트다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쯤에서 우리 함윤수 선생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 슬쩍 온 손님 나와주세요. 팬인가?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줌마! 카트 갖고 가면 어떻게 아줌마! 아 진짜! 아줌마 때문에 나만 혼났잖아 사장님한테! 나한테도 이 카트에 100원의 지분이 있어! 아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그 마트 해가지고 상계 얼마 친데 나한테 이렇게 눈박을 그냥 구박을 줘! 욕으로 따라 사셨잖아요! 어머. 욕으로 따라 카트에 내가 넣어가 나 있어 내가! 들키네. 빨리 사장님이 데리고 오래 빨리 와! 아, 빨리 와! 가자, 가자. 빨리 와! 나. 사장님한테 혼났잖아 이제! 아우.